지금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큰물 피해 복구를 당에서 송한 기일 안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다같이 끝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먼저 운 박은 대총리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한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운파천 지방보수공사가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민군대가 큰물 피해 복구의 기본 주류,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운파천 지방공사에 진입한 인민군 군인들은 지방보수공사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작업 대상들을 맡아놨습니다. 공사 지휘부에서는 지방의 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면서도 공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공급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화선식 선전선동 공세로 대중의 유리를 적극 불러일으키며 공사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하군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김하군은 8월에 들어와서 연이어 들이닥친 재송포가 큰 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큰 물로 구조물 도로가 파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 복구에 필요한 물자, 기재, 인원 수송을 위한 외도로를 형성하는 데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과 인접군을 연결하는 도로는 완성하고 읍에서 밀어 나가는 도로들에 대한 피해 복구를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에서는 큰 물 피해를 입은 관계 수로들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논뼈가 이삭 배는 시기로서 이 물을 80m 계속해서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물을 보장 못하면 논뼈 생산이 완전히 저해되고 수확과를 심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조성됩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지금 수로치기를 빨리 해서 물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지금 이리 총동을 해서 수로가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강원도 예술단을 파견해서 힘있는 경제선동 활동으로 피해 복구를 힘있게 고무추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큰물 피해 복구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소식입니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피해 복구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도로 복구 사업에 용량과 기재를 집중하고 피해 복구를 본격적으로 내밀기 위한 준비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큰물 피해에서 우리 금강군이 적지 않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도로 부분에서 10여 개소가 루실되었습니다. 이 도로를 복구하지 않고서는 산림지 건설을 비롯해서 건설에 필요한 모든 물동과 자재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요성으로 해서 우리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일꾼들 총동원해서 국민협동작전으로 도로를 복구해서 지금 현재 80% 개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당의 고듭되는 뜨거운 사랑과 운정에 기어이 보답할 일념 안고 장풍군에서 큰물 피해 복구 사업을 립체전으로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앙양된 대중의 심장 속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파손식 정치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큰물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 용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생폭으로 인해서 우리 장풍군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인민들은 여기에 주저앉지 않고 모두 떨쳐나 많은 이제 피해 복구 사업들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며칠 동안에만도 군안의 도로들을 모두 열었으며 마령천과 시장천을 비롯한 읍지구의 강하천들에 대한 속축공사를 완성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린산군에서 피해 지역 인민들을 위한 산림집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피해 지역 인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산림집 토조를 읍지구에 새로 정하고 산림집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집 건설을 맡은 물길건설 돌격대 자강도 연대의 돌격대원들은 하루빨리 피해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기초 파괴를 비롯한 산림집 건설을 일정 계획대로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각지 큰물 피해 지역들에서는 하루빨리 큰물 피해를 가시고 당창군 75돌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 일심 단결을 다지는 혁명적 명절로 맞이하기 위한 피해 복구 사업이 계속 줄기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